오늘의 메인 이벤트 블라 타이틀전 사쿠라이 리터와 고석현, 고석현과 사쿠라이 고석현 잽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페인트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3대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반응 캐치하면서 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죠. 피해냈고 라이트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오! 플라잉닉킥! 고석현! 하이킥! 머리 쪽으로! 자신감 완전히 붙었죠 지금? 레프트 들어가고 상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킥!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저는 고석현에게 정타를 여러 차례 허용한 사쿠라이 류타입니다. 자, 점점 양 선수 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기울고 있죠. 보이는 고석현입니다. 처음에 거리 조절하는 공방에다가 사토야 선수가 케이지로 몰려서 발을 붙여놓은 게 거리 싸움에서 계속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케이지에 스스로 가서 거기서 발을 붙여놓고 뭔가를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위기가 나오죠. 네. 근데 고원석현이가 또 당황하게 크게 막 달려들지 않고 계속 지금 사쿠라이 선수가 조금 조금씩 공격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고석현. 사쿠라이 류타도 한 차례 라이트를 시도해봤습니다. 킥도 정확하게 케이지에 몰면서요. 앞손과 뒷손 그리고 킥의 조화가 좋습니다. 고석현 앞손으로 그리고 뒷손. 네, 아, 지금 출혈 때문에 상태도 확인해 보고 있는 사쿠라이 류타입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미 승자의 기운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몸 섞어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공방을 좀 몇 번 섞어 보면 알죠 사실. 네. 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이킥이 초반부터 제대로 들어갔어요. 뭐 당연히 격투기 팬이나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선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플라잉 니킥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진짜 저 순간적인 아까 김정혜 소리원이 얘기해주신 대로 그 발이 붙어있는 타이밍, 가드를 견고하게 하는 타이밍을 고석현 선수가 제대로 캐치를 하고 그 틈이 보일 때마다 이제 큰 공격을 때려놓지 않습니까? 타격 타이밍을 잡아냈고 사쿠라이 류타 선수가 기존의 다른 샷들을 보면은 저렇게 야금야금 견뎌가면서 거리를 줄여내면서 상대 빈틈들을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석현 선수는 그 빈틈을 허용을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공격을 성공시키니까 그 공격들이 누적이 돼서 가면서 고석현의 타격. 고석현의 압박이 빈틈이 없습니다. 쿠노에 완전히 몰아넣어 발 스텝 먹어주면서 뒷손 정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쿠라이 류타 선수 안면의 데미지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고석현 안면을 누르고 있어요. 랩톡 경기가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경기는 어렵습니다. 의지를 보여줬지만 고석현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통해서 두 나라의 챔피언 벨트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예, 경기 말리는 게 오른손잡이이지만 사우스포들의 싸움이라는 예, 맞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양상으로 메인 매치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집요하게 앞다리를 노려주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야. 자, 거리 좁힙니다. 야, 타격전으로 이 정도 더 맞으면 서 있기도 힘들. 자, 대피 들어갑니다. 자, 일단 넘어갔어요.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서 있을 아래 지금 데미지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네. 고석현 선수가 지금 전방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우스포 스탠스로 일단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지영 선수입니다. 카프킥을 준비해왔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일단의 데미지가 쌓여있고 이 고석현 선수라는 이 레인들에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른손 걸렸어요. 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김재형입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고석현. 오! 저 사커킥 아니었나요 지금? 네. 벽으로 갔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가나요? 잡아주고 있는 김재형. 뒤쪽에서 니킥. 연타 김재형. 결국에는 레프리가 카프키 운영이 너무 좋았죠? 예. 네.
고석현 선수 킥 운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했을지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예, 네. 또 먹혀 들었기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웅 선수의 왼쪽 팔이 손이 예, 땅을 예, 짚고 왼쪽 손이 예, 짚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AFC 룰상 한쪽 손만 닿아 있으면 킥이 허용이 되는 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난에 회복될 만한 데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투싸움이 지금 앞선 한 명과 다리를 섞어주고 있어요. 적중시킵니다. 먼저에서 원투 한번 던져봐도 고석현 교차합니다. 앞선 찔러줍니다. 다시 한 번. 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정선 선수. 예. 펀치를 날린다고 또 쉬워 보이지 않은데요. 예. 앞손! 왼손! 나이스! 나이스! 정말. 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위안해 주는데. 어려운 경기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김재용 선수입니다. 들어가다가 안면 펀치도 좀 조심해야 돼요, 김재용 선수. 예.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킥모션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들어갑니다. 다운입니다. 다운. 예. 정면에서 조여주고 있는 조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석현. 뒷다리 뻗어지면서 스프롤 자세 굉장히 깔끔했죠. 네. 백 잡힙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백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고석현 선수인데요. 오. 파운딩. 오. 자,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연속 고치거든요. 쇼 다퍼 저런 거는 좋았습니다. 않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펀치 한번 흘려내면서 사이드 스텝 밟아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고요. 다리가 보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좀 근데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재훈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 누가 봐도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고 지금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수싸움을 해주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스텝을 밟아주는 게 저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1라운드 때부터 좀 공략, 전략을 좀 제대로 좀 가지고 나왔던 고석현 선수였고 1라운드와 2라운드 지금 이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뭐 아까 차도래 소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모르는 또 상황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자, 새로운 미드급 챔피언은 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미드급 챔피언을 만나보십시오. 고재웅 챔피언입니다.